식당에서 먹는 스틱추. 네. 스트릿추네, 스틱추가 아니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저희 너무 일찍 일어나서 왔지 뭐예요, 쫄아가지고. 아, 시나몬은 너무 세다. 아, 너 시나몬 싫어해? 난 몰랐지. 별로 안 좋아해. 싫어하진 않아. 제일 빠른 게 출근해야 한다고? 택시를 타고 오동동 김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준비 중이라고 해서 이디야 커피에서 커피를 마실 겁니다. 12시까지 살짝 멍때리 가서 뭐 시켜야 되나? 콜센터 있다. 떡볶이랑 그거였나? 일단 간장게장 김밥. 그거랑 떡볶이였어? 맞아? 아, 맞아? 무려 1시간 반을 기다렸어. 야, 맛있겠는데? 라면. 맛있냐? 그냥 무난이야? 맛있는 거야? 맛있어? 맛있어? 처음 먹어보는 거야? 이 정도면 충분히 먹을 수 있어. 카페라면보다는 콩나물 라면에 더 가까운 맛이야. 찜질방 맛? 어어. 여기 몇 시까지야? 몰라. 앞에 써있지 않나? 이따가 저녁에 사 먹어보고 싶어서? 어, 우리 사올까? 사다가 가서 먹을까? 두줄 사오는가? 두 줄? 저녁에 배고픈 먹게. 호텔에 갑니다. 여기 이렇게 바다가 있고요. 바로 옆에 항구가 있네요.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베네치아 호텔이고요. 키, 아, 키 안 꼽았다. 욕실, 욕조는 없고, 건식 화장실. 대박이다. 여기 쇼파. 여기 또 내가 무서워하는 거 있다. 뭐? 저기 한번 찍어봐. 걔들 막 주룩 서 있는 거. 아. 내가 무서워하는 거. 이런 뷰입니다. 야, 밤에 예쁘겠다. 그니까. 2인용 자전거. 사실 저는 페달을 안 굴르고 있어도 알아서 굴러간답니다. 오동도는 꼭 자전거를 타고 오십시오. 이거 제가 쓰려고 산 모자인데 저랑 너무 안 어울리고 김인재한테 너무 잘 어울려서 뺏겼어요. 뺏긴 건 아니고 양보했지만. 나 머리 없는 사람 같은데? 이거 봐. 이거구나. 아, 어, 일로 가면 등대래. 근데 등대 130m로 안, 어? 130m만 갔다 올 수 있지 않을까? 금방이지. 금방 가지. 바로 앞이라는 건데? 가보자. 나 130m 순간적으로 130km. 우와! 야, 너 여기 사진 하나 찍어줄게. 어. 여기 딱 서봐. 이거는 오동도를 한 바퀴 도는 크루즈 유람선. 크루즈는 아니고 유람선. 이거 타고 오동도 입구에서 내려준대요. 그러면 이제 자전거도 가지고 왔으니까 내려서 자전거 반납하면 됩니다. 우와, 어떻게 한 바퀴, 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구나. 어,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도나 봐. 어, 완전 시원해. 땀 다 발라. 너무 좋아. 여기는 전망대. 위에. 올라가자고? 어. 시원해. 확실히 높은데 올라오니까 시원하다. 이야. 야, 우리 거 걸고 빨리 사진 찍어. 우리 거 걸고 사진 찍어. 블루투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하십시오. 다 굴리시면 별거 없었겠다. 그래? 아, 대박이다. 우와. 너무 멋있다. 돌산공원에서 보는 하늘입니다. 아주 돌았는데요?
케이블카 왕복으로 끊으면 한 번은 꼭 이렇게 해가 질 때 타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까 택시기사님이 알려준 제육볶음 맛집을 가고 있어요. 근데 정확히 어딘지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갑니다. So 피곤. 아저씨가 아까 떡조각 어디 세워주려다가 거기 가게 바로 앞에 세워주려다가 안 먹는다 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 사장님이 얘기했던 그곳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분위기는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맛집이 아닐 리 없다. 맛있어? 와. 이거는 사람을 안 사먹을 수가 없다. 호텔로 돌아갑니다. 프로펠러요? 어머. 왜? 뒤에 하늘 봐. 여기. 하나 색깔 봐. 와, 완전 보라색 하늘이야. 배가 부른 줄 알 모르고 계속 먹었네요. 어? 무슨 빛인 줄 알아? 토란 아니야? 하늘 대박인데? 어, 여기서 더 아니네. 카메라로 더 예쁘게 나온다. 야, 근데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 저렇게 울리는데? 우와. 누가 하는 거지? 개인이 하는 건가? 아니,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이즈 아닌 것 같은데? 커피 맛있다고 소문난 집이. 오, 진짜 갈릭 냄새가 확 나네. 고. 어울려? 갈릭이랑 고구마가 근데? 약간 안 어울려? 아니, 어울려. 근데 약간 갈릭? 고구마. 여기는 이거고 이거는 무한 맛이지만 갈릭탕입니다. 전체김밥. 강수대 있잖아요. 강수대 혼자 먹는 거를 하나 있고 수영대 손님 있다고. 맛있는데? 맛있다. 내가 생각한 그 맛이 아닌데? 맛있다, 맛있다. 어디 안 다 먹을 데 없나? 바게트 버거도 샀습니다. 그 옆당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가 이순신 광장이고 바다가 있고 생각보다 할 건 없어요. 그냥 먹을 것만 있고. 그래서 적하마을로 갑니다. 어디로 가야 하죠? 이쪽으로 쪽감. 네. 바게트 버거 아까 얘기했나? 여수당에서도 샀답니다. 비교해보고 싶어서. 가시죠. 더워. 적하마을에는 예쁜 카페가 많다고 합니다. 아. 계단이 끝이 없는데요. 지옥이라.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뷰가 좋지 않을까? 그러겠지. 위에서 카페 하나 가자. 어. 이쪽으로 가야 돼. 왜? 여기가 벽화마을이 아니야. 가는 길이야. 우리가 이제 여기 뭐야? 일로 쭉 가고 가자. 좋네. 코너 커피랑 그리고. 아까 사온 바게트 버거를 비교하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여수당. 여수당이 사람 줄 엄청 많이 서 있던데 맞지? 응, 맞아. 여수당 거는 이렇게 된 거고요. 네. 근데 이거 지금 좀 식어 있어가지고 맛없게 보일 수도 있어. 보는 것만으로는 식었는지 따뜻한지 알지. 어떻게 알죠? 원래 당근이기 때문 아닐까요? 음식은 따뜻해야 맛있어 보여. 식은해야 맛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식은한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게 사람이 비교적 안 서있던 비교적 안 서있던 게 아니라 한 명도 없던 좌수형 좌수형 바게트 버거. 이게 여수당, 이게 좌수형. 응. 어, 근데 좌수형이 더 빨간데? 내가 여수당을 먹어볼게. 맛있네. 코올슬로 맞나?
이것도야? 응. 아니야. 서울로 만나지 않아. 이거는 좌수형. 이건 약간 고기 파이 같은 맛이고 이건 이게 더 길거리야 바게트 같아. 다르네. 근데 둘 다 맛있다. 여기는 간판은 별로입니다. 이디야 더 맛있습니다. 지영이한테 보여주겠지? 지금 실장님은? 20대에서 원래 뚜벅이로 여수여행을 하다가 소카에서 렌트카를 빌렸어요. 검은 모래 해변이 여기야. 그리고 공항이 여기 위야. 이 빨간 글씨가 지금 갈만한 곳을 적어놓은 걸 거 아니야 얘네들도. 그치. 아 그리고 저희가 여수 밤바다도 봤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또 해변 있는 바다를 못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크니까. 네, 그래서 검은 모래 해변을 가서 보자. 해변을 보고 싶어는. 야, 그리고 수건 하나 사갈래 그러면? 아? 수건. 뭐 아, 발 담그고 싶다며. 내 티셔츠 써. 왜? 어차피 직접 빨 거니까. 아, 오빠하지 마. 왜? 안 그래도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개오빠야. 왜? 야, 어차피 집 가서 빨 거니까. 편의점에 수건 하나 사. 아, 아까워. 내가 집에 쓸게. 아, 나 집에 수건 필요해. 야 그렇게 가져가서 빠는 거랑 내 옷에다가 닦고 빠는 거랑 뭐가 달라? 수건은 수건이고 옷은 옷이잖아. 아 굳이 사. 그러지 말자 진짜 윤진아. 야 물적은 저거 닦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저거 심지어 잘 닦여. 진짜 그러지 말자. 근데 여기에 해넘이 있대. 근데 너무 멀다 여기. 글로 가면 그냥 차 타고 그대로 서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고구마 제스트가 맞아? 맛있어 보이죠? 이순신 수제 버거 자이언트 더블 버거. 이게 확실히 막 포렌메리 그런 느낌은 안 나. 옛날 버거 같은데? 맛있지? 되게 맛있다. 이게 밤바다 에이드. 이게 흑인 사크림 라떼. 이 위에서 떠먹고 반 정도 남았을 때 섞어 먹으래. 아... 대박인데 이거? 이거랑 해볼까요? 이거는 레몬에이드인가 본데. 아 레몬 시럽 같은 건가 보다. 아 타는 거라니까. 자 하나 둘 셋. 야 색깔 봐. 어 그러네. 영농에 넣었어. 어. 크림이다. 이거 어딜까 검은 모래 해변이? 이쪽인가 봐. 여기 저거 해변인 것 같아요. 아 저거다. 저거? 저거 크기 있는 거? 여기 패러글라이딩도 합니다. 저 안 그래도 어제 찾아봤는데 한 명이 14만원인가? 그래가지고 포기했어요 깔끔하게. 대박이야. 근데 아 진짜 재밌어 보여. 너무 재밌어 보여. 야 모래 완전 고운디? 아까 짧다 다 가리고 여기가 또 고왔는데. 발 담가볼래? 어? 발 담가볼래? 어 와. 이거 아니다. 그니까. 미역입니다. 진짜 미역은 모르겠다.
아, 거기 앉아서 담그자고? 되게 징그러워. 아, 징그러운데 왜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이거 딱딱한 입이야. 거기 앉으려고? 어. 너도 앉아, 일로 와서. 그래. 너무 시원하다. 진짜 근데 막 차갑진 않은데? 내 발 위로 모래가 계속 올라와. 우와!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뭐 들어오고 있나? 이제 들어오는 건가? 와! 이제 신덕해수욕장으로 이동합니다. 와우! 신덕해수욕장은 차 출입이 금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못 갈 것 같습니다요. 아쉽네요. 여기 이 대표가 오지입니다. 예술적입니다. 진짜 예술이다. 평화로운 거 봐. 저기가 신덕해변이야? 그러면 저기서 이렇게 이 나무 데크를 이거 타고 올 수 있는 건가 본데? 어? 저건 배인가 본데? 이렇게 가고 있어. 막 하얀 색깔. 요트 아니야? 뭔데? 어디에? 어. 그런가 봐. 그치? 응. 했던 것 중에 안 좋았던 게 없다. 다 좋았다. 야, 근데 저게 소독컴이라는 건 이게 그거네. 우동독. 저 조그만한 동그란 섬. 우동독이. 그 우동독에. 이야. 맞아, 맞아. 이렇게 다 모으고 가네. 들어오네. 아, 맞아.